제가 보는 아주 단기적인 초단기라고 얘기하는 건 저한테는 원먼스 정도 제가 보는 어떤 어닝 시즌에 대한 저의 생각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해서 좀 말씀드리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올라갔을 때는 결국에는 이런 섹터들이 이런 기존의 주도주들이 펀더멘탈의 이슈가 아니라 수급에 로테이션이 시작되는 겁니다. 한미반도체 오늘 주가 조정 많이 받았죠. 시장은 항상 이분법적 논리로 접근하는 것 같아요. 실제 업계에 돌아가는 산업에 돌아가는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단순하지 않을 거거든요. 근데 지금 한미반도체의 2026년 컨센서스가 안녕하세요. 이효석입니다. 오늘은 김탁 상무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김탁입니다. 네,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최근에 이제 회사를 이직하시고 네네네. 조만간 펀드가 출시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아, 네. 조만간 뭐 이번 달 안에 빠르면 뭐 곧 얼마 있어서 펀드가 이제 출시가 되는데요. 네. 그 일단은 뭐 잘해야죠. 네, 즐겁게. 네. 요즘에 뭐 시장 상황이 살짝 7월 달 들어서 조금 터프해지고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기회는 여전히 있다라는 거를 지금 결론을 가지고 제가 일단 먼저 말씀드리고. 근데 이게 네. 펀드가 뭐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펀드 이름이 또 중요하잖아요. 중요하죠. 근데 이름이 혹시 뭐 사실 운영보다 이름 지을 때도 고민을 많이 하는데요. 네네. 제가 이제 이번에는 이제 비바체라고. 비바체. 네네네. 비바체. 비바체가 뭡니까? 경쾌하게라는 클래식의 빠르게를 얘기하는데요. 이번에 펀드의 컨셉을 조금 경쾌하게 좀 운영하겠다. 네. 너무 빠르지도. 너무 공격적이지도 너무 보수적이지도 않게 좀 경쾌한 템포로 한번 운영하면 좋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무겁지 않게? 네, 그렇죠.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뭐 수익률도 경쾌하게? 아, 경쾌하게. 낮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고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근데 오늘 이제 촬영하는 날 기준으로 오늘 코스피가 좋아요. 좋습니다. 근데 맞아요. 이제 네. 기존에 좋았던 분들은 별로 안 좋을 것 같고 지금 희비가 엇갈리는 장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오늘 어떤 이야기부터 좀 해보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뭐 제가 뭐 굉장히 엄청난 긴 스토리의 스토리텔링을 풀 수 있는 능력도 없거니와 맞지도 않고요. 지금 단기적으로 일어나는 흐름들에 대해서 일단 저도 제가 고민하는 부분들을 좀 공유를 한번 해보고 좋죠. 일단 우리가 뭐 6개월, 1년, 뭐 같이 투자하시는 분들은 뭐 2년, 3년 말씀하시면서 시장이 안 좋을 때, 이제 뭐 종목이 안 좋을 때 밑에 사서 기다렸다가 뭔가 어떤 좋은 트리거가 나오면 얻어 걸리는 뭐 그런 컨셉으로 하는 그런 투자도 좋죠. 근데 지금 당장 우리는 하루하루가 힘들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하루하루가 힘드니까 어떤 부분이 우리를 좀 힘들게 했고, 우리를 웃게 했고, 그 다음에 제가 보는 아주 이 단기적인, 저는 정말 초단기라고 얘기하는 건 저한테는 원먼스 정도. 실적 시즌, 보통 이제 실적이, 이제 내일 이제 삼성전자 실적이 드디어 발표가 되는데, 잠정 실적이 네. 이제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7월 말에 피크를 찍고, 8월 중순에 굉장히 많은 어닝들이 나오는 뭐 그런 과정들이 이제 진행될 텐데요. 일단 제가 보는 어떤 어닝 시즌에 대한 저의 생각,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해서 좀 말씀드리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원먼스, 너무 궁금합니다. 네. 네. 한 달. 한 달 딱 이제 딱 틀리면 욕먹기 좋은데. 어쨌든 뭐. 근데 뭐 그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네. 재미삼아 네. 봐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하고요. 일단은 삼성전자가 네. 다 내일 실적이란 말이에요. 맞습니다. 삼성전자 네. 얘기를 시작해야 되겠네요. 네. 삼성전자 차트가 정말 그 애증의 차트죠. 올해만 놓고 보면. 네. 올해 정말 그 7만 원 초반을 저점으로 8만 원 중반에서 정말 여러 번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4월 달에 8만 5천 원 갔을 때는 이때 이제 엔비디아 코를 완전히 통과했다. HBM 관련 3E가 통과됐다고 했지만 시장에서는 아니다 라는 뷰가 더 우세하고 실제 삼성전자 내부에서도 회의적인 목소리가 나오면서 다시 이제 주가가 다시 쭉 빠지죠. 쭉 네. 빠졌다가 그 7만 원 초반까지 밀렸다가 7만 원 초반에서는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저도 저희 회사 내부에서도 그 리서치 회의를 할 때 삼성전자가 여기서 7만 원 초반에서 더 나빠질 게 있을까? 지금 밸류에이션적으로 PBR 밴드 1.23배, 트레일링을 해도 1.5배 내외 이 밸류에이션에서 삼성전자 시클리컬 아닙니까? 네. AI가 붙어서 구조적으로 성장한다는 게 이제 하이닉스가 신고가를 만든 논리지만 시클리컬 주식에서 더 이상 나빠질 게 없을 때는 언제나 바닥을 많이 찍어 왔다는 게 경험적으로 우리가 이제 많이 주식 투자를 오래 하면서 이제 느꼈던 부분이고 아직도 기억납니다. 그때 저희가 6월 3일이었어요. 6월 3일 아침에 저희가 모닝 회의를 할 때 저희 밸류 시스템 자산에서 많은 매니저들이 삼성전자는 너무너무 좋지 않다. 지금 이 상황이 참 불편하다. 삼성전자 위기다라는 게 언론에서 하이라이트 되고 헤드라인이 너무 많다라는 얘기와 동시에 그러면 지금부터 더 나빠질 게 뭔지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부터 삼성전자가 여기서 더 나빠질 게 뭐가 있냐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다들 더 이상 나빠질 포인트가 없는 거예요. 그럼 보통 이럴 때는
두 가지 우리가 의사결정 을 합니다. 일단 더 나빠질 게 없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좋아질 때 바로 따라가는 전략. 패스트 팔로우라고 하거든요. 굉장히 빠르게 패스트 팔로잉을 할 수 있는 그거는 매매를 잘하는 분들의 영역이고 그게 아니라고 하면 지금부터 모아가자라는 두 가지 액션. 네, 뭐 그렇게 해서 아무튼 내 결론은 둘 다 사자는 겁니다. 둘 다 사자는 거였고 결론적으로 지금 삼성전자 한 달 정도 수익률이 한 15% 정도 지금 난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예. 그렇다면 일단 그날 아마 저도 네. 그냥요에서 삼성전자가 오를 수 있다. 이렇게 또 오를 수 있다? 하지 않았습니까? 네. 사야 된다라고 안 하시고 아 사야 된다라고까지는 제가 얘기하는 아 오를 네. 거다 오를 아유, 거다라고 아유, 얘기했죠. 아주 네. 그냥 정확하게 네. 말씀하셨네요. 네. 아주 저기 상무님이 얘기하신 그 주가는 멀티플과 이익의 곱인데 멀티플까지는 모르겠지만 이익이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가 네. 오를 수 있다. 맞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가 오르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 이런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었던 것 같은데요. 지금 그런 일들을 조금 말씀드리려고 그렇죠. 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네. 오르면 뭔 일이 일어나나. 이게 지금 주봉 차트고요. 네. 주간으로. 자, 일봉만 볼게요. 일간으로 제가 딱 찍어드릴게요. 6월 3일 날 딱 72,000원 정도를 저점으로 아하. 그 뒤로 물론 한두 번 조정을 받았지만 네. 양봉이 많이 나오는 그런 흐름이었어요. 그러네요. 근데 이럴 때 삼성전자는 이렇게 움직였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허. 이럴 때 우리 시장이 어땠는지를 한번 우리가 한번 복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정확하게 삼성전자가 6월 1일부터 올랐죠. 네. 오늘까지 올랐는데 네. 이때 시장에 어떤 일이 있었냐. 코스피가 한 6, 7% 올랐고 네. 전자 역시 전기전자가 13% 가까이 업종을 이끌었고 당연히 전자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리고 헬스케어가 좋았어요. 의외로. 네. 헬스케어가 좋은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굉장히 분분한데 보통 헬스케어는 매크로 영향을 많이 받고 첫 번째가 맞아요. 매크로 영향, 금리 영향을 많이 받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할인율 때문이죠. 두 번째는 개별 기업의 여러 가지 다양한 이벤트들. 이벤트들. 근데 이제 우리 그 헬스케어 섹터들이 굉장히 지금 저는 좋은 종목들이 많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옛날처럼 단순히 이제 신약 개발에 올인하는 게 아니고 플랫폼들이 많아지면서 알테오존 같은 회사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맞아요. 그런 플랫폼 회사들이 많아지면서 여러 가지 파편화되게 굉장히 다양한 어떤 업사이드들을 갖고 있다. 거기다가 우리 헬스케어의 최상단에 있는 대형주들 삼성바이오로직스랑 셀트리온도 각각의 이유로 지금 주가 수준에서 그렇게 불편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헬스케어가 좋았는데 이거는 이벤트적으로도 매크로적으로도 금리가 사실 6월 CPI가 정확하게 6월 달에 나온 CPI, 5월 CPI가 굉장히 그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높여지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좀 헬스케어가 조금 그 도움을 좀 받은 것 같고 그리고 특이한 점은 운수창고가 되어주었어요. 그건 제가 좀 이따 좀 말씀드리겠고요. 네. 그 다음에 좋았던 섹터가 증권, 네, 그다음 운수장비 자동차. 결국에는 자동차 전차가 이끈 장이었다. 결국엔 대형주 장세라는 겁니다. 이게 한마디로 네, 대형주 장세가 됐고 반대 상대적으로 불편한 흐름들이 있겠죠. 정확하게 더 잘라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네. 6월 21일이 어떤 날이냐면 6월 21일이 차트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전자가 7만 원 초반에서 8만 원까지 오른 다음에 횡보랍니다. 네, 8만 원에서 더 밑으로 내려가지 않고 8만 원에서 에너지를 응축하고 있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이고 네. 7만 원에서 8만 원까지 오른 거는 낙폭과대 컨셉으로 올랐다는 의견이 많았어요. 네, 근데 8만 원에서 횡보라니까 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막 증권, 은행, 금융 네, 이런 애들이 소위 말하는 밸류업 주식들이 좋아집니다. 네, 이런 흐름들이 나와요. 동시에 어떤 일이 있냐. 이때부터 전자가 8만 원에서 버텨주니까 그동안 좋았던 우리가 상반기에 우리를 해피하게 만들었던 주도주라고 하는 섹터들이 날아갑니다. 맛이 갑니다. 날아간다는 네. 게 위로 네. 날아가는 게 아니고? 네네. 위든 아래든 네. 날아가는 거죠. 네. 맛이 간다는 네. 거. 맛이 간다는 거 제가 좀 날아간다고 표현했는데 네. 날아간다가 조금 좋은 뜻으로 해석이 되겠네요. 저는 올라간다는 거 날아간다고 잘 쓰진 않지만 네. 음식료가 거의 이게 불과 6월 21일부터 7월 4일까지 불과 2주도 안 되는 2주 정도에 네. 이 정도 지금 아작이 나는 건데요. 그다음에 전기가스, 대한고래 관련 주죠. 소비재, 화장품이겠죠. 네.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네이버 카카오 뭐 이런 종목들이 박살이 납니다. 특히 중형주 네, 이런 그동안 종목 장세라고 얘기했던 것들이 맞아요. 안 좋아지는데 우리가 이제 이걸 보면서 항상 그런 반추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올라갔을 때는 결국에는 이런 섹터들이 이런 기존의 주도주들이 펀더멘탈의 이슈가 아니라 수급에 로테이션이 시작되는 겁니다. 수급의 로테이션이 시작되면서 우리를 좀 불편하게 만듭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액션은 두 가지예요. 펀더멘탈이 양호한 거를 그냥 들고 있을 거냐 아니면 발빠르게 이런 흐름을 감지해서 삼성전자가 빨리 자리를 잡았네 우상향으로 그러면 조금 먹었던 것들을 좀 덜어내고 전자를 따라가지 못한다고 하면 조금 현금화 시켜놓는 그런 두 가지 전략인데 저는 둘 다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둘 다 나쁘지 않다. 네, 그렇게 생각하고요. 타이밍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생각이 난다 할 때 하는 게 맞는데 좀 하다 보니까 늦어져가지고 못하고 막 이런 분들 좀 많은 분인 것 같습니다. 네. 고점을 맞추기는 어렵잖아요. 네. 고점을 맞추기 어렵기 근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던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더 이상 안 좋아질 게 없다라고 한다면 뭐 지금부터라도 삼성전자가 올라갈 수 있다는 걸 대비할 필요는 있다 이런 생각을 네. 하는 것이 네. 대응 운용하는 데 되게 도움이 네. 되죠. 네. 지금까지는 이제 시장 현상을 좀 단기적으로 네. 저는 이제 한 달짜리만 말씀드리니까 한 달짜리 그냥 지금까지 있었던 네. 일들 한 달짜리 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저는 뭐 중장기로 뭐 그럼 뭐 한 달마다 네. 한 번씩 나오겠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아니 뭐 계속 틀릴 것 같으니까 네, 이번에 틀리면은 네. 한 내년 정도에 한번 나오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무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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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의 고민은 크게 네 가지. 여기서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지금 주도주가 조정을 받고 있어요. 맞아요. 그러면 이제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조금 지금까지는 간단하게 그냥 스크린 드린 거고 그다음에 밸류업의 랠리를 하고 있어요. 6월 딱 중순 이후부터. 그렇죠? 그러면서 과연 이게 지속될 건지 지속력 네, 이런 고민. 그다음에 제가 한 달짜리로 말씀드리니까 지금 한 달은 실적 시즌이니까 실적 시즌에 뭘 봐야 될까? 제 생각을 간단히 네. 말씀드리고 대선이 지금 굉장히 핫하잖아요. 네. 미국의 대선이 핫하니까 관련 수혜 섹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와, 자, 이거 그러면 딱 끝나겠는데요? 너무 깔끔한데요? 네. 예, 뭐, 네 개 다 네네. 다 궁금할 것 같은데. 진행은 깔끔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결과가 뭐 히트레이쇼가 얼마나 될지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이니까 네. 절대 따라하지 말라는 거. 네. 그냥 김탁이라는 애가 그냥 아니야, 나와서 그냥 저렇게 다들 알아서 하실 거예요. 썰을 네. 푸는구나. 네네. 실리콘 2? 자, 화장품의 대장주. 가장 많이 오른 대장이라고 하면 제가 언제 말씀드리죠. 그냥 주가가 제일 센 게 대장입니다. 많이 오른 게. 실투를 보면 실투가 지금 거의 5만 원에서 5만 3천 원 받네요. 네, 만 원 5만 원 보지 마시고 그 여기서 산 사람 배가 아프니까 자, 힘드니까 네. 자 5만 3천 원 그리고 여기서 산 사람도 5만 원 기억하고 있지 지금 4만 원 주가는 아예 네, 힘듭니다 그쵸. 지금 네. 그러니까 자, 5만 5천 원에서 4만 2천 원까지 내려온 거니까 자, 많이 지금 얼마 빠졌습니까? 5만 3천 원에서 4만 1천 원 자 와. 산수 암산 한번 해보시죠. 4만 4천 원이니까 네, 암산 25% 정확합니다. 야, 역시 다르시네요. 네. 엔지니어 출신 아, 엔지니어는 아니신 것 같고 아무튼 네. 그 25% 제가 이제 저번에 주도 강의 때 말씀드렸지만 고점 대비 30% 빠지면 조금 고민하자. 네, 지금 약간 실투가 그 레벨에서 지금 굉장히 네, 있다. 지금 경계해야 네. 됩니다. 경계해야 네. 될 선에 있다. 네, 이렇게 보여지고요. 자 현상만 먼저 말씀드릴게요. 현상 팩트 중심으로 자 아이패밀리. 아이패밀리 왜 갖고 왔을까요? 실리콘2가 전체 화장품의 대장이라면 아이콘2는 아이패밀리는 인디 브랜드를 대변하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 화장품 섹터 화장품의 섹터의 랠리의 중심은 아무래 LG생공 같은 대형주가 아니고 예, 예. 그 안에 그 실리콘2 같이 인디 브랜드를 이끄는 플랫폼을 만드는 회사 그다음에 두 번째 인디 브랜드의 핵심 브랜드를 갖고 있는 이런 아이패밀리인데 아이패밀리가 44,000원 두 번의 예. 쌍 고점을 찍고 그다음에 이제 32,000원까지 바닥을 찍어요. 이건 대충 얼마 빠졌을까요? 이것도 거의 30% 네. 가까이 빠지는데요. 그렇죠. 20% 중후반 빠졌다가 네. 오늘 예혼자만 강한 레일을 반등을 합니다. 아, 30%는 네. 막는 거구나. 네, 30%는 에서는 한번 기술적으로 이게 사실은 더 테크니컬하게 들어가면 피보나치 수열까지 들어가는데요. 네네. 제가 뭐 그런 어떤 그 정도까지는 그 기술적 뭐. 예, 그건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좀 드리기는 그렇고 자, 여기서 오늘 화장품 중에 별로 오르는 거 없습니다. 근데 아이패밀리가 일단은 오늘 얘가 30%까지는 안 빠지고 싶다는 네, 그런 저는 의지 표현이 아닐까. 이런 어떤 펀더멘탈적으로도 시총 한 5,500억에서 6,000억 사이가 이 정도인데 네. 이 정도면 이제 올해 아이패밀리가 한 400억 정도의 컨센서스 어닝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 정도면은 한 뭐 PER 한 20배. 네, 뭐 3,500억, 아, 300억 내외 이 정도 보면 6,000억이면 한 20배 되잖아요. 네. 거기서는 좀 지키고 싶다는 뭐 그런 반증이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들고 중요한 자, 이야기네요. 현대 일렉트릭 네. 볼게요. 전력기기 핫했죠. 현대 일렉트릭은 특별한 그 조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정말 이 와중에도. 셉니다. 네. 그러면 이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그 수급적으로 굉장히 양호한 수급 흐름이다. 아. 제가 좋아하는 수급을 제가 이제 강의 때 말씀드렸지만 맞아요. 저는 쌍끌이보다 한쪽은 사고 한쪽은 팔고 한쪽은 사는 기관과 외국인이 번갈아가면서 수급을 굉장히 교차하는 그런 수급인데 현대일렉의 전형적인 그런 수급이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물론 중간중간 굉장히 큰 장대 음봉이 나옵니다. 이때는 힘들었지만 이런 음봉을 다 메꿔주는 굉장히 강한 흐름이고 두 번째는 어닝 시즌이잖아요. 현대일렉의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좀 낮다. 시장의 컨센이 낮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지금 높아진 실적 이미 높아져 있어요. 눈높이는 아마 천억 내외일 거로 아는데 천억이 넘을 거로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는 계절성이 없는 1, 2, 3, 4로 갈수록 점점 올라가는 그런 플로우가 가능하다. 그러면 이런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력기기는 얘가 버텨지고 있는 한 아직은 큰 조정이 없는 걸로 네.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미반도체인데요. 아하. 한미반도체 오늘 주가 조정 많이 받았죠. 삼성전자, 엔비디아, 퀄 루머도 네. 때문에 많이 받았는데 뭐 한미반도체가 오늘 왜 이렇게 많이 빠졌다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사실 한미 반도체 펀더멘탈에는 영향이 없는 거 아닌가?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좋을 수도 있다. 그렇죠. 조정을 왜 많이 가질까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시장은 항상 이분법적 논리로 접근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업계나 우리가 실제 이제 현상을 보면 이분법적 논리가 다 작동하는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삼성전자가 쿼를 통과했다. HBM3E를 통과했다. 그러면 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은 한미반도체 장비를 쓰는데 TSV 본더를 쓰는데 전자는 그거 없이도 쿼를 통과했네? 한미반도체는 이제 더 이상 고객이 없네. 라는 아주 단순한 생각으로 저는 이걸 왜 단순하다고 생각하냐면 실제 업계에 돌아가는 산업에 어떤 돌아가는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단순하지 않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자가 지금 쿼를 통과한 거지 과연 양산을 해서 수율을 올리는 때까지 과정은 한미반도체 본도가 진짜 필요한지 없는지는 지켜봐야 되겠다. 아직은 모르는데 네. 그게 이제 한미랑 됐다라는 얘기가 없는데 통과됐다는 얘기가 먼저 나오니까 그렇죠. 얘 없이도 됐나 보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삼성전자가 쓰고 있는 다른 벤더랑 해서 충분히 된 거 아니냐라는 얘기에서 빠졌는데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거는 뭐 그냥 갑론을박이 있는 거니까 한미반도체가 아무튼 20만 원 근처 갔다가 지금 조정을 지금 얼마입니까? 15만 원. 이것도 그러면 얼추 한 4%. 네, 그죠? 네. 이 정도 조정이기 때문에 여기서 한미반도체가 만약에 한 10% 정도 더 빠진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흔들릴 겁니다. 주도주로서의 위치를. 네, 그래서 가격 조정을 일단 잘 보셔야 된다. 추가적으로. 근데 한미반도체가 오늘 이제 빠져서 14조, 한 15조 내외일 거예요. 시가총액이. 근데 지금 한미반도체의 2026년 컨센서스가 2026년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장비들이 제대로 납품이 들어가는 게 네. 25년 이후니까. 그러면은 26년에 이제 온전히 받는다 그러면 한 5천억 정도의 이익을 시장 예상하고 있어요. 5천억. 네. 그러면은 지금 시총에서 PR 30배 정도. 그러니까 사실은 밸류에이션적으로는 아직은 조금 불편한 레벨. 부담스럽죠. 네, 부담스럽죠. 근데 부담스럽지만 독점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미반도체가 시총이 여기서 더 10% 이상 무너진다라고 하면 그건 또 다른 영역이고 그때부터는 좀 그냥 이건 단순히 주도주의 영역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좀 고민스러운 영역이 누워 있다. 하지만 저는 만약에 한미반도체가 이 정도로 지켜준다고 하면 다시 한번 반전의 계기가 있다고 생각하고 네. 자, 그다음에는 방산을 볼게요. 방산의 대표주 넥스원. 제가 생각하는 대표주는 시가총액 상위가 아니라 제일 많이 오른 것들이 네. 겁니다. 네. 제일 많이 오른 방산 넥스원. 넥스원 지금 22만 원 갔다가 이번 주에 많이 받았어요. 네, 한 10몇 프로 지금 조정해요. 그래서 아직은 방산은 큰 조정은 아니다. 네. 큰 조정은 아니다. 그래서 여전히 주도주로서의 어떤 포지셔닝을 놔주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삼양식품 고민되죠. 네, 71만 원 갔다가 지금 58만 원. 이게 지금 한 20% 정도 조정일까요? 거의 그죠? 네. 맞죠? 네. 20% 좀 안 되네요. 얘도 한 18% 정도. 얘도 아직 여력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정을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이런 주도주들이 아직까지 많이 부러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들고 있어서 고점에서 약간 힘들다라고 하시면 저는 여기서 던지기보다는 조금 지켜보면서 네. 이런 추가적인 가격 조정이 있는지 여부를 보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도주들은 저는 지금까지 상반기를 이끈 주도주들이 여전히 던질 때는 아니다. 근데 이제 후반부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크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라는 네. 걸 조금 이따 그건 말씀드릴게요. 아, 너무 좋네요. 자, 네. 그 주도주를 들고 계셨던 투자자분들이라면은 오늘 이야기가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은 게 아까 화장품 그리고 이제 그 전력기기, 한미반도체, 넥스원 방산이죠. 삼양식품 이제 개별 이제 움직임들이 있었던 주식들인데 이 주식들이 어쨌든 삼성전자가 올라가면서 아 얘가 올라가니까 팔아야 되는 그런 수급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주가 조정이 있는데 이게 말씀하셨던 대로 주도주라면 30% 이상의 조정을 받는 경우가 드물다. 네. 라고 본다면 지금은 분명히 고민이 될 정도로 많이 내려오긴 했다. 30% 이상 조정받았을 때는 주도주에서 90% 이상 주도주 탈락 가능성이 주도주의 탈락 가능성이 네. 높다. 근데 네. 만약에 30% 이내로 조정받고 다시 간다면 네. 그건 여전히 계속 살아있는 네. 거니까 지금 네.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주제가 이제 밸류업이에요. 잠깐 첨언 드리면 지난번에 알테우젠이 고점에서 30% 정도 조정받고 친구가 갔어요. 그러니까 참 이게 어려운 겁니다. 30%를 찍었다고 해서 기계적으로 던지는 게 아니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흐름들이 있다. 이건 다 통계입니다, 통계. 맞아요. 다 맞아요. 종목마다 다르고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는 항상 맞는 어떤 절대 전략은 없는 거니까 그렇죠. 참고만 하시면 좋겠고 네. 밸류업이 이제 고민스러운 부분인데.